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자,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한의 경계를 넘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 현대 선악과는 1878년 칸토어가 발표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연속체 가설이다. 알레프 널보다 크고 알레프 원보다 작은 무한 집합은 없다. 자연수 집합인 알레프 널 바로 다음에 오는 무한 집합이 실수 집합인 알레프 원이고 이 두 초한수 사이에는 다른 무한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된다. 만일 초한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무한도 수직선처럼 하나의 연속체로 이어질 거라는 가설이다. 자, 이 무시무시한 연속체 가설을 아주 살짝만 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의 수학으로 돌아가보자. 먼저 간단한 예로 원소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다고 하자. 이때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은 다음과 같이 8개다. 그런데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도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즉, 원소 1이 부분 집합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경우의 수는 2. 원소 2와 3도 마찬가지로 각각 경우의 수가 2.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의 수는 2의 세제곱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수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알레프 널승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체 가설의 우변의 의미는 이해했다. 이제 전체 식의 의미를 이해해보자. 모든 실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수의 모든 자릿수는 정수 집합의 크기, 즉 알레프 널이다. 그리고 편의상 실수를 10진법이 아닌 0과 1만을 사용한 2진법으로 표시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각 자리에는 0과 1 중 하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다. 따라서 모든 실수의 개수는 2의 알레프 널승이다. 따라서 실수의 개수는 방금 전에 자연수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와도 같다. 즉 알레프 1은 2의 알레프 널승이다. 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연속체 가설을 증명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속체 가설의 본질은 이 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프 널과 알레프 원 사이에 다른 무한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유리수 집합보다는 크고 무리수 집합보다는 작은 무한 집합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칸토어도 오랫동안 이 문제와 씨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다. 어쨌든 연속체 가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무한에도 서열이 생긴다. 왜냐하면 실수 집합인 알레프 1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지닌 집합인 알레프 2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알레프 3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생각하면 마치 실수의 수직선과 같은 초한수의 계열이 만들어진다. 칸토어는 집합론을 이용해서 결국 무한의 절대 경지에 도달했다. 나중에 그는 수학보다 신학에 열중하는데 초한수 너머에는 궁극적 무한, 곧 절대가 있고 그 절대는 신 자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이 초한수로 자신에게 현현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나중에는 연속체 가설도 별도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고 여겼다. 그에게 연속체 가설은 신의 계시였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크로네커를 위시한 많은 수학자가 그에게 등을 돌렸지만 당시 교황인 레오 13세는 그의 이론을 지지했다고 한다. 무한에 대한 고찰이 신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칸토어가 나중에는 자신을 신의 비서이자 신의 사자로 자처한 것도 이해가 간다. 1900년 국제수학자회의에서 힐베르트는 20세기에 풀어야 할 수학의 가장 중요한 23가지 문제 중 연속체 가설을 첫 번째로 언급했다. 그리고 연속체 가설은 위대한 두 명의 수학자에 의해 해결되었다. 1940년 크루트 괴델은 연속체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1963년 폴코어는 이것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해서 필즈상을 수상했다. 이럴 수가! 연속체 가설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없고 참임을 증명할 수도 없는 가설이었던 것이다. 괴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완전성 원리를 입증하는 아주 훌륭한 예가 나타난 셈이다. 그의 불완전성 원리에 따르면 어떠한 공리체계에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명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연속체 가설이 바로 그런 명제였던 셈이다. 대략 난감이다. 연속체 가설이 참인 세상도 있고 참이 아닌 세상도 있단다. 무한이나 연속이 아닌 운동과 변화의 방점을 찍으면 제논의 역설은 소멸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는 구르고 칸토어의 무한의 탑은 바벨탑이 되어 무너진다. 하지만 운동과 변화를 기술하는 미적 분학은 무한한 분할 가능성과 연속체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가정한다. 무한과 연속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적 분학 등 무한과 연속을 토대로 한 방법론이 현실과 어떻게 그토록 잘 들어맞을 수 있을까?
그러나 양자역학에 따르면 연속적인 것은 없고 연속은 환상일 뿐이다. 또한 우주는 무한을 싫어하거나 적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특이점이 무한이라면 우리를 왜 볼 수 없게 했겠는가? 무한의 문제에 대해 현재 인류가 밝힌 것은 대략 이 정도다. 과거에는 몰랐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곤 하지만 누가 보아도 분명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무한의 문제가 더욱 불가사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공간이 그렇듯이 그것이 시간의 문제와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수학에서의 무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순식간에 영원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수학이라는 추상성을 이용해서 영원히 근접할 수 없는 존재에 무한히 다가가려는 건지도 모르겠다. 무한도 시간도 인간의 의식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기 언급의 역설과도 관계된다. 1편에서 얘기한 라파엘로의 걸작 아테네 학당도 일종의 자기 언급에 해당한다. 자기 언급의 역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이렇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또는 이렇다. 내가 말한다. 모든 한국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처럼 명제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면 역설이 발생한다. 러셀은 이를 더욱 멋지게 표현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을 면도한다. 그럼 이 이발사는 누가 면도할까? 인간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순환 루프에 빠지게 되는데 더글러스 호프스테터가 그의 명저, 괴델, 에셔, 바흐에서 영원한 황금 노끈이라고 명명했던 역설적 상황이다. 이러한 의식의 순환고리는 바흐의 음악과 에셔의 그림에서 그리고 괴델의 수학에서 의식적으로 언급됐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우로보로스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상징으로 반복해서 등장했다. 시간의 문제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순환 루프가 시간 여행이다. 사실상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고 모순도 없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 있다 돌아오면 여러분은 먼 미래를 방문할 수 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없다. 문제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다. 공간에 대한 우주 검열 가설이 블랙홀의 특이점이라면 시간에 대한 우주적 검열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다. 그래서 시간 여행에 관한 역설은 무한에 관한 역설이만큼이나 많다. 할머니 역설.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할머니를 살해한다면 과거로 간 당신은 애당초 태어날 수 없다. 우르보로스가 자신의 꼬리를 물어 스스로를 죽인 셈이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연대기 보호 추측을 제안했다. 정보의 역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후 시간 여행을 해서 이 영상에 담긴 멋진 아이디어를 그대로 나에게 전달해준다고 하자. 이 경우 영상에 담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을까? 당신은 그 생각을 내 영상에서 얻었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 당신도 나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영상은 무에서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우리의 우주처럼. 그래서 옥스퍼드대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는 시간여행을 통해 정보를 무료로 얻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객 역설. 그들은 다 어디 있지? 이것은 지적 우주 생명체에 대한 페르미 역설과 아주 유사하다. 페르미는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지금껏 우리와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다 어디 있지? 라고 말했다. 시간여행도 마찬가지다.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리 주위에는 왜 미래에서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 영화 엑스맨 데이스 오브 퓨처 패스트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야 한다.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구경하거나 6.25와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기 위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자율 역설. 이건 약간 귀여운 역설인데 현재 이자율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여행은 없다는 주장이다. 만일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0이 된다. 더글러스 애덤스의 우주의 끝에 있는 식당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의 끝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여행 패키지일 텐데 우주의 끝에 가서 우주가 멸망하는 과정을 구경하며 실컷 먹고 마시고 우주가 멸망하기 직전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설정이다. 그 식당의 비용은 엄청나지만 현재 1달러를 은행에 입금해두고 미래에 도착해서 출금하면 그 값을 충분히 치르고도 남는다는 스토리다. 더글러스 애덤스는 아마 이자율 역설을 몰랐던 모양이다. 이런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이자율은 0이 되고 현재의 1달러는 영원히 1달러일 뿐이다.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자율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다.
어쨌든 이자율 역설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편에서 얘기한 시간의 본질에 대한 결론은 바뀌어야 한다. 시간은 무지이며 환상이 아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 모든 역설은 시간이 무한루프가 되는 순간 발생한다. 그 순간 인과율이 깨지고 무에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는 하나의 시간 속에 공존하는 치명적 모순이 발생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도대체 시리즈를 통해 미흡하게나마 집요하게 시간과 무한의 실체를 추적해봤다. 하지만 시간도 무한도 둘 다 실체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이라는 의식적 존재의 도움 없이 이것들이 존재의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시간과 무한은 무엇일까? 칸토어가 다시 한번 옳은 것 같다. 무한은 신이다. 그리고 무한이 신이라면 시간은 무한이 꾸는 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은 꿈속의 꿈일 뿐이다. 하지만 무한과 영원은 유한하고 찰나적인 우리의 존재에 위안을 준다. 유한이 무한을, 순간이 영원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한한 삶에 무한한 사랑을 담을 수 있음을.